예,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강한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시황해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는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들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예, 바닥의 시그널은 무엇이냐,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조정권에서 여전히 강하게 탈피를 못합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미국 증시에 비해서도 좀 어떤 분은 이스라엘 주가보다 우리가 더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한 이유는 뭘까요? 이 항상 우리나라 네. 주식이 변동성이 좀 아무래도 심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 주도장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안 사고 개인과 기관만 또 기관은 외국인들의 또 스탠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낙폭이 과다한 구간에 과다한 구간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용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반대매매 이런 부분도 되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항상 보면 우리 이제 어떤 개별 섹터라든지 성장주들이 많이 오른 해에 보면은 항상 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죠. 원래는 이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어떤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스라엘 사태가 터지면서 또 이제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더 고조하다 보니 좀 굉장히 좀 수급이 취약한 상태에서 매수세보다는 이제 매도 우위가 되는 시장에서 굉장히 수급적인 어떤 압박이 계속 가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시장이 좋게 보면 역동적이고 좀 부정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 오면 난이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네. 변동성이 커서. 지금 국채 금리는 조금 안정되고 유가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됐는데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사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11월 들어가면 또 돌아옵니다. 이거는 지금 하원 의장을 계속 못 뽑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11월 들어가면 또 부담이 될 요인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워낙 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실적 시즌인지도 잊고 있었는데 네.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 시간 외에서 많이 오르고 있고 반대로 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에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에는 주요 기업들, 특히 이제 시장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주독 섹터다 보니까 반도체에 얽힌 AI 반도체라든지 빅테크의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한 그 시장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11월 초에 FOMC도 있고 17일에 또 연방정부 예산 합의 기한이 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된다기 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슈도 다가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AI 반도체 쪽의 코멘트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모멘텀도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 전혀 뭐 그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오히려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도 그걸 좋게 해석하면서 시장에서 좀 약간 이 AI 반도체 쪽 그냥 반도체라고 얘기해야 말씀드리기에 좀 약 애매한 게 뭐냐면 모든 반도체주들이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AI 반도체에 특화된 그런 몇몇 장비주들과 소재주들만 간 현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특히 시장의 코멘트라든지 관련 업종, 그 빅테크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실적 이후에 컨콜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고요. 뭐 생각보다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지금 실적인데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게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른 악재들은 기간의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눌려 있는 게 분명히 지수를 더 끌어내린 요인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CFT 사태, 이번에 뭐 영풍재지 사태, 뭐 뒤숭숭하면서 개인들, 특별히 레버리지 쓴 개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그게 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신용이 지금 줄어든 게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인 수급은 마무리가 된 국면일까요? 개인 수급이요? 이제 뭐 바닥이라고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경험상 보면.
항상 이런 구간에 진입하면 이제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계속 말씀이 이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제 신용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밀도 구간에 먼저 들어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과거에도 우리 기억 되살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질 때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게 제가 이제 뭐 서두에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주가보다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보면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제가 그때 이런 코멘트 드린 거 기억이 납니다. 러시아보다 우리나라 더 많이 빠졌다고. 네,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반대적인 수급 매매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된 것이고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차트 보시면 파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전체 신용장구 추입니다. 이게 전체 신용장구 코스피 코스닥을 네. 아우르는 전체 신용장구인데 올해 연초만 해도 일단 한 15조 정도 되는 신용장구가 한 4월 정도까지 한 20조 정도로 피크를 쳤고요. 그러니까 지수랑 궤를 같이 합니다. 저거는 뭐 맞습니다. 예. 장구가 늘어서 신용이 늘어 지수가 올랐다기보다 지수가 오르면 신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20조까지 갔었는데 네. 코스피 10조, 코스닥 10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네. 이후에 이제 한 5월쯤에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네. 그 이후를 보시면은 12월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 장구가 20조까지 갔다가 17조 6천억 정도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체 코스닥 코스피까지고요. 예. 코스피의 코스닥 전체고요.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보면은 좀 더 수급적인 흐름이 좀 더 정확히 나옵니다. 네. 이 그렇겠죠. 다음 차트는 이제 코스피 신용장구고요. 코스피 신용장구는 연초에 한 8조 한 3천억 정도였고요. 5월 조정받았을 때가 8조 7천억.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도 크게 뭐 신용장구가 줄어든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신용장구가 예. 많지는 않겠죠. 근데 꾸준하게 이제 하반기에 늘어나면서 지금 조정 구간인데 9조 2천억.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은 조정 구간에서 연저점을 조정 구간에서 연저점 그냥 5월 기준 저점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까지는 코스피의 어떤 신용이 뭐 많이 털리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은 이 반대 매매로 나오는 이런 수급들이 나왔을 때는 연저점을 깨고 가는 경향이 많은데 코스피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근데 코스닥의 흐름 보면 좀 극명한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 이제 연초에 코스닥이 한 7조 6천억 정도의 신용 잔고였는데 이게 4월 피크 때 10조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5월 초 조정 받았을 때 9조 5천억 정도까지 갔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 빨간 선이 이제 신용 잔고인데 완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5월 저점을 완전 무너지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용 잔고가 8조 4천억까지 아마 이게 어제 제가 자료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또 뭐 1, 2천억 정도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네. 10조 대비했을 때 고점 대비했을 때 8조까지 빠졌다. 2조 정도까지 신용 잔고가 빠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1조 이상이 빠진 거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전체적인 시총 상황이나 수급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이미 과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 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수준의 조정을 받았고 그럼 종목으로 친다고 하면 뭐 30, 40%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사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DX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한 50, 40% 조정 받았다고 해도 올해 기준으로 7배 올랐거든요.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7배, 8배, 10배까지 올랐다가 아직도 예, 네. 그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 괴리도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의 지수는 연초 지수와 거의 유사한 흐름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적어도 700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의 어떤 여러모로 수급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바닥에 지금 와가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해서 반등 굉장히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항상 이런 수급적인 어떤 시장의 이 큰 변동성이 일어난 이후에는 주도주가 또 바뀌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 나오는 흐름도 있지만 그런 그 단기적인 반등이 끝나면 기존에서 주도주가 더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은 시장의 흐름 뭐 다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주도하는 왜냐면 확실한 실적의 어떤 기대치도 낮은 상태에서 향후에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상태인데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계속 좀 좋은 흐름이 당분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제 반도체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쭉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점검했고요. 관심 기업 보겠습니다. 오늘 히든밸류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SKC입니다. 사실 SKC는 업황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게 SKC의 매출 구성 보면 22년도 기준 흐름인데 화학 부분이 한 50% 정도가 되고요. 2차전지 소재 쪽이 이제는 한 26% 정도. 아마 이제 향후에는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쪽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동박 계속 라인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매출 반영되기 때문에 SKC를 지금 봐줄 때는 사실 2차전지 동박 쪽으로 우리가 보는데 매출 비중은 아직은 뭐 화학 쪽이 많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화학 쪽도 굉장히 안 좋죠. 유가도 네. 높고 네. 환율도 지금 안 좋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왜냐면 SKC의 동박 부분은 글로벌 1위거든요. 그리고 증설도 지금 1위입니다. 네. 지금 뭐 증설 어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국내 5만 톤, 그리고 말레이시아 5만 톤, 유럽에 한 5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북미에도 한 5만 톤 정도. 유럽에는 총 한 10만 톤, 그러니까 총 25만 톤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로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동박 부분도 사실 판매량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동박에 차지하는 비중, 그 원가 비중에 좀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료도 상태는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SK를 봐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뭐 우리의 이제 이 지금 우리 이 코너를 히든밸리로 가는데 SKC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그 글라스 기판이 있습니다. 네.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어떤 소재인데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AI 반도체 쪽은 뭐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미세 공정을 더 해야 되고 더 미세 공정을 해서 더 많은 단을 올려야 되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8단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계속 그 기판을 깎아 가지고 12단 앞으로는 16단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판이 이제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는 열이라든지 압력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층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SKC가 이미 개발이 끝난 이 글라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한 50% 정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데이터 속도가 40%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판을 적층으로 쌓는데 보다 더 유리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막 깎아낸다든지 어떤 뭐 더 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정으로 그 어떤 지금 이 어려운 기술들을 난관들을 극복해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이 한계에 오르게 된다면 소재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라스 기판이 이후에는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아마 뉴스 글라스 기판하고 인텔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에서도 향후에 이제 글라스 기판을 채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분야로 뭐 1조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지 이미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내년에 양산 체제에 가는 건 아니겠죠. 뭐 적어도 지금 아마 글라스 기판을 준비하려면은 뭐 4년 이상 5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미 SKC는 글라스 기판을 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글로벌리하게 유일하게 내년에 아마 이제 공장 지금 미국에 한 상반기쯤에 글라스 기판 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그리고 하반기에 아마 퀄테스트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예상대로 좀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숨겨져 있는 이 히든 밸류를 SKC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SKC의 접근 방법은 단순합니다. 업황도 지금 최악의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동박 같은 경우 동박도 글로벌 1위니까 당연히 주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박 사업도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네. 근데 동박 산업의 어떤 본격적인 성장은 24년에서 25년 만약 모든 증설이 다 끝나는 25년부터가 피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에서 2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완공이 돼서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칩을 만든다고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HBM 붙을 거고 결론적으로 그 패키징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이제 기존의 소재로는 더 이상 한계가 봉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SKC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이 SKC의 글라스 기판 쪽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만약에 뭐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아마 뭐
글라스 기판을 검색해 보시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게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KC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우리가 한 두세 달, 한 세네 달 전에 어떤 흐름인 거죠.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의 업황보다는 단순히 나온 지금의 업황보다는 앞으로 있을 모멘텀에 주목해야 되는. 왜냐하면 네. 항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으면 기대치가 지금 다 빠져버리고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재되어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회사 실적이 약간만 돌아도 주가는 굉장히 반응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반도체도 최악의 어떤 업황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SKC도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한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왜냐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글라스 기판이 미국에서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화학업체들이 뭐 업황이나 실적이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SKC도 뭐 코로나 때도 적자를 안 내고 쭉 왔는데 올해 이제 연간 적자 분기로 보면 3, 4분기 적자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업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신사업이 그걸 못 받쳐주고 뭐 이래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본업 자체가 네. 화학 쪽이 아직은 50% 비중이고 사실 2차전지가 올해는 그 매출 구성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네. 약간 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한 정체죠. 예. 예. 근데 그렇지만 이미 지금 증설 어떤 그런 규모로 본다고 하면은 24년에서 25년은 확실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그리고 향후 한 25년 이후 정도까지 예측해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이 네. 한 50%에서 60% 정도 비중까지 올라오는 그런 구간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반도체 소재 쪽이 붙는다면 그래서 지금 증설하고 있는 지금 공장을 지을 예정인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한 3, 4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마진은 거의 뭐 한 30% 이상을 봅니다. 그럼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00억 이상이 붙는 물론 이제 잘 됐을 때 얘기지만 지금 글로벌리하게 유일하게 글라스 기판을 개발해서 양산 차지까지 가는 것은 SKC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2조 8천억이고요. 현재 주가는 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네. 밸류 체크 좀 해주시죠. 목표가. 목표가는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1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를 보신다고 하면은 네. 아마 하반기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목 이사님의 히든 밸류 종목 SKC였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